킹 오브 파이터는 아랑 전설과 용어의 건의 드림 패치 작품으로 스토리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외로 흥행을 하자 독자적인 시리즈가 되어 방대한 스토리가 추가되었죠. 킹 오브 파이터 94의 기획 단계에서 사무라이 스피릿도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나코르루를 여성 격투가 팀에 넣으려고 했지만 당시 엔진으로 무기와 독수리 마마하아를 구현해내지 못해 등장하지 못했죠. 훗날 킹 오브 파이터 14에 등장하며 킹 오브 파이터와 사무라이 쇼다운의 세계관이 이어졌습니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의 타이틀은 기존 아랑전설과 용어의 건의 보스인 기스 하워드가 개최했던 대회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후산하기 큐의 모티브는 뮤테이션 네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리키 존스였습니다. 초창기엔 폭주적 열혈 컨셉이었고 이름도 키리시마 쇼였죠. 하지만 수정을 거쳐 지금의 고교생 쿄가 되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94에 팀마다 국기를 단 채 등장했었는데 정작 이탈리아 팀으로 나온 아랑전설 멤버들은 미국과 일본 국적이고 이탈리아 국적인 로버트는 요아 타쿠마와 함께 멕시코 팀으로 나오죠. 이때의 여파로 일본인인 아테나가 지금까지 중국인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아테나와 켄수는 킹 오브 파이터에 나오기 전 다른 게임으로 먼저 데뷔했었는데 아테나는 1986년에 판타지 게임 아테나로 켄수는 1987년에 발매한 사이코 솔저에 아테나와 함께 등장했었죠. 신겐사인은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새로 추가되었으며 모티브는 치권에 나오는 소화자입니다. 클락과 랄프는 1986년도 게임 이카리에 등장했던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당시엔 둘의 외모가 똑같이 생겼지만 킹 오브 파이터로 넘어오면서 랄프는 적군의 디자인을 채용했죠. 킹 오브 파이터 94에 밀리칸과 빅베어가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빅베어의 용량이 너무 커서 유리와 마이로 교체되었죠. 시라누이 마이의 바스트 모핑은 빅베어의 불참으로 데이터가 남아 여유분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포츠 팀은 원래 사무라이 스피릿 팀이었지만 시대가 맞지 않아 땜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킹과 유리가 패배 시에 옷이 찢어지는데 용어의 건에서 먼저 구현했으며 킹오파로 가져온 것이죠. 마이는 아랑전설 출신 캐릭터라 옷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루갈은 원조 보스였던 기스와 볼프강 크라우저를 합쳐 탄생했습니다. 기술도 똑같아 크라우저의 사촌이라 오해받기도 했지만 별개의 캐릭이죠. 베니마루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장피에르 폴라레프를 모티브했습니다. 성격 또한 작중과 많이 비슷하죠. 한국과 감옥의 일본 발음이 유사한 게 모티브가 되어 한국 범죄자 캐릭 장관과 체범계가 탄생했습니다. 장관은 사무라이 스피릿에 나오는 타록스 어스케이크를 모티브했고 체범계는 시라누이 계란과 나이트메어에 나오는 프레디를 모티브했습니다. 긴가판의 이름은 원래 김하이폰이었습니다. 비콤의 긴가판 회장이 괴상한 이름을 SNK에게 지적하자 김가판 회장의 이름을 빌려오게 되었죠. 김가판의 아들 캐릭터 김재훈도 실제 김가판 회장의 아들 이름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속 시간대는 현재입니다. 1년마다 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킹 오브 파이터 95부터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설정이었는데 최신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기존 90년대 머물러 있던 시간대 설정이 사라졌습니다. 지진을 모티브로 만든 다이몬 고로는 유도 금메달리스트라는 설정이 있으며 아들도 유도 선수로 키우고 있습니다. 루갈이 자신의 동상 컬렉션을 자랑하는 장면에서
엄청 많은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열받은 캡콤이 요와 로버트를 합친 히비키단 캐릭터를 탄생시킵니다. 킹 오브 파이터 96부터 요와 로버트의 장풍이 짧아지는데 히비키단의 짧은 장풍을 역으로 가져온 것이죠. 메추어와 바이스는 이름 없는 루갈의 비서로 등장했다가 킹 오브 파이터 96 제작 기간의 촉박함 때문에 급하게 정식 캐릭터로 추가되었습니다. 게니츠의 부하이며 루갈을 감시하기 위해 비서로 위장 잔입해있었다는 설정이죠. 킹 오브 파이터 95의 영국 스테이지는 실제 킹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가난했던 킹이 레스토랑 사업으로 성공해 부자가 되었다는 설정이죠. 킹 오브 파이터 94부터 98까지 등장하는 1번 스테이지는 모두 SNK 본사 근처에 있는 실제 장소들입니다. 한국의 스테이지들도 실존하는 장소가 모티브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과 불국사, 63빌딩이 있죠. 레오나가 장관을 만나면 경례를 하는데 이것은 제작진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지만 레오나가 장관의 힘을 동경한다는 설정을 추가해 정식 설정이 되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97 스페셜팀에 더킹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스페셜팀의 멤버는 팬들의 투표 결과로 정해졌는데 마지막에 블루마리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해 불참되었죠. 훗날 킹 오브 파이터 11에 더킹이 등장합니다. 코사라기 큐는 여자친구 유키와 공식 커플인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동인지 만화 원앙에선 유키를 버리고 토도 카스미를 만납니다. 물론 정식 설정은 아닙니다. 오로치는 쿄의 여자친구 유키를 숙주로 삼지 못하자 예비 숙주로 크리스를 통해 변신하는데요. 초기 설정으론 크리스 대신 야부키 신고가 오로치가 될 뻔했죠. 유키가 원래 숙주 그리고 예비 숙주로 신고까지 되면 너무 쿄 주변 인물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크리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싼 성우를 쓴 신고는 폐기하기 아까워 킹 오브 파이터 97에 그대로 등장시켰죠. 킹 오브 파이터 공식 영화가 있습니다. 원작을 파괴한 망작 평가받고 있는데 쿠다나기 쿄가 서양인으로 등장하고 루갈은 총질을 하죠. 보로가 지뢰진을 사용하면 대기 중이거나 패배한 캐릭터들이 넘어지는데 킹 오브 파이터 95부터 일본 팀 캐릭터는 점프를 하여 안 넘어집니다. 아랑전설 출신인 야마자키 루지는 킹 오브 파이터 97에 등장하면서 오로치 일족인 팔걸집이었다는 설정이 생겼는데 제작 기간이 촉박했던 탓에 급하게 추가된 설정입니다. 메추와 바이스도 같은 이유로 팔걸집이 되었죠. 쉘미는 베니마루의 여성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통적으로 번개를 다루며 이성을 과하게 좋아하죠.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린 이유는 눈에 살기가 가득 차 있어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96 보스로 나왔던 게니츠는 단기 보스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모티브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이카리 겐도이고 이름은 우주전환 야마토에 나오는 악의 제국 소속 게니츠를 따왔죠. 시라누이 마이는 초기 남자로 기획되었습니다. 인술 마스터라는 설정으로 제작 중 마감 기간이 임박하자 급하게 대체한 게 시라누이 마이입니다. 초기 설정의 남자 닌자는 아랑전설 마이 스테이지의 배경맨으로 깜짝 등장합니다. 마이는 일본 AV 배우 이이지마 아이에서 따왔습니다. 복장이 야한 이유는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함이며 놀랍게도 오랜 전통을 지닌 의상이었죠. 사무라이 스피릿의 마이의 손조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현대와 같은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바람전설 제작진은 창작한 캐릭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킹오브파이터 제작진이 야마자키를 팔걸집으로 만들자 회사 내에 마찰을 빚기도 했죠. 시라누이마이의 캐릭터도 기존 의도와 달리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노브라 노펜티로 인해 다른 이미지로 해석되자 바람전설3부터 속옷도 입고 노출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게 되자 후속작과 현재 킹오브파이터 시리즈에 노브라 노펜티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킹오브파이터에서 요아킹을 연인으로 이어주려는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용호의권3에서 묘와 토도카스미를 이어주려 했지만 게임이 완전 망해버려 묻혀버렸습니다. 아테나를 주인공으로 실사판 TV 드라마가 제작된 적 있습니다. 하지만 망해버려 조용히 묻혀버렸죠. 그 외 버추어 유튜브로도 데뷔했지만 현재는 활동을 접었습니다. 용호의권 출신인 킹과 윤희는 옷이 파괴되지만 마랑전설 출신인 마이는 옷이 파괴되지 않는데 하지만 블루마리는 파괴 대신 벗겨진 적 있습니다. 킹오브파이터 99가 출시하면서 주인공이 K-로 교체되었는데 쿄와 이오리는 불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쿄와 이오리가 없는 킹오브파이터는 망할 것 같아 뒤늦게 히든카드로 출전시켰죠. 킹오브파이터 99의 보스로 크리자리드가 등장하는데 원래 야부키 신고가 네스치에 개조되어 보스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97에서 신고가 오로치의 숙주가 될 뻔한 것과 유사한 사례이죠. 그래서인지 오로치와 크리자리드의 일러스트를 보면 신고와 닮아 있습니다. 킹오브파이터 98에서 클락과 랄프가 만나면 크로스 체인저라고 외치며 모션을 취하는데 이것은 조인전드 제트맨의 구호와 모션을 패러디한 것이죠. 킹오브파이터 올스타에서는 제트맨의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킹오브파이터와 메탈슬러그 세계관은 공유됩니다. 메탈슬러그에 이카리 팀이 등장한 적 있었고 킹오브파이터에서도 메탈슬러그 캐릭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진작 킹오브파이터 15에서는 메탈슬러그 스테이지까지 나왔습니다. 야시로는 락밴드를 합니다. 크리스와 셸미는 위장 목적으로 밴드를 하지만 야시로는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죠. 락밴드 콘서트를 여는 날 이오리가 난입해 공연을 망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오리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모티브는 록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이지만 오히려 파랑전설의 프랑코 베시가 더 닮았습니다. 오로치는 과거의 여성이었습니다. 숙주에 따라 성별이 정해지죠. 만약 크리스가 아닌 유키를 숙주로 삼았다면 킹오브파이터 97에서도 여성의 오로치가 탄생했을 것 같군요. SNK는 한국 기업 이오리스에게 매각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오리스가 한국판 아테나를 만들 것을 강력 요청하여 이진주가 탄생했습니다. 이진주의 이름은 스텝의 이름을 따왔지만 진주란 단어가 일본어로 수명이 짧다는 뜻을 지녀 해외명은 메이리가 되었죠. SNK는 이오리스의 갑질에도 일본식 설정을 넣었는데 일본 특촬물을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으며 포즈와 디자인이 가멜라이더와 똑같습니다. 결국 이진주는 오래가지 못했고 SNK에서는 흑역사 지급하고 있죠. 킹오브파이터 2001의 보스 이그니스는 원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폰서의 이오리스가 보스는 무조건 아름답게 만들라고 강력 요청했고 기존 이그니스를 폐기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죠. 네스치의 병기 K49은 아키라에 나오는 테츠오를 오마주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외형과 기술 그리고 성우까지 똑같아 거의 도용 수준이었는데 아키라의 작가 오토마가 극대화하자 SNK는 세계관 내의 K49을 없애버렸습니다.
추후 킹오브파이터 15에 K9과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캐릭터 크로닌을 등장시켰죠. SNK는 킹오브파이터 99부터 내리막길을 걸었고 한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에 인수되어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킹오브파이터 15 개발 중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인수되었습니다. 킹오브파이터 2001을 기반으로 한 킹오브파이터 10주년 기념작과 킹오브파이터 2004 스페셜 에디션은 SNK의 정식 타이틀이 아닌 해적판 작품이었습니다. 빌리카는 유니언 잭을 디자인으로 한 두건을 쓰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빌리칸의 두건을 우길기라고 오해한 한국 유저들이 SNK에게 항의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고 있던 빌리칸의 두건이 갑자기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킹오브파이터 13과 14에선 다른 디자인의 두건을 채용했지만 뒤늦게 잘못이었음을 깨달은 SNK는 신작 킹오브파이터 15에서 빌리칸의 두건을 유니언 잭으로 복귀시켰습니다.